이렇게 비 오는 날에는 라면 먹어야 되는데, 아닌가? 쉐딩인가? 비 오는 날에는 너무 오래 안 먹어서 뭐가 뭔지도 모르겠네. 며칠 전부터 비 왔으면 좋겠다 정말 노래를 불렀는데 드디어 비가 오네. 아 진짜 딱 홍수 나지 않을 만큼만 내려서 바이러스 이번 기회에 다 씻겨 내려갔으면 좋겠네요. 너무나 기다리고 기다리던 반가운 비라 미친놈처럼 이리저리 영상을 찍고 있는데 갑자기 집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나온 게 생각나는 거 아니겠어요? 완전 맑아졌네. 이 화장실은 그냥 창고로 쓰고 있어요. 사실 그 이유가 있는데 여기서 살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어느 날 샤워하고 나가면서 무심코 고개를 돌려 창문을 봤더니 건너편 동 베란다가 딱 보이는 거예요. 마침 또 나이 한 50은 넘어 보이는 필리핀 누님이 베란다에 나와서 수건인지 베개인지 털고 있고요. 물론 저쪽과 이쪽이랑 거리가 좀 되고 유리창도 어두운 색이라 당연히 보이진 않겠지만 그날부터 굉장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. 아침에 샤워하러 들어가기 전에 팔굽혀펴기로 가슴 펌핑해서 들어가고 소변 보러 갈 때는 평소보다 좀 만들어서 들어가게 되고 아무튼 여기서 앵글로 잡히는 몇 집은 매매건 월세건 돈 많은 필리핀 누님들에게 인기가 상당했을 거예요. 재작년이었던가요? 저 집은 필리핀 누님의 갑작스런 시력 저하로 안타깝게 집을 내놨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. 농담이에요, 농담. 물어. 주문했던 물이 도착했습니다. 샤워하면서 양치질을 할 때 무심코 수돗물을 꿀꺽꿀꺽 마시기도 하지만 필리핀 생활하면서 좀 조심해야 하는 것은 물이에요. 필리핀 물은 파이프나 수도꼭지를 전부 부식시킬 정도로 석회질이 많기 때문에 수돗물을 그냥 마시면 안 됩니다. 다른데 돈을 좀 아끼더라도 음용수는 반드시 사 마셔야 해요. 3개월 만에 봉쇄가 풀리면서 손님들이 엄청 밀렸나 봐요. 그래서 겨우 하나 예약을 했어요. 석탄이 차례예요. 아무튼 석탄이가 이발을 하는 동안 지난번 영상에서 소개했던 마트보다 물가가 좀 저렴한 마트에 가봤어요. 팥값이 며칠 만에 내린 건가? 이만큼이 500원이에요. 고추 250원. 이게 정말 매워요. 양파 이만큼이 1000원. 요 아삭아삭한 양상추 요거 1000원. 요만큼. 요거 깔라마시라고 하는데 라임이에요. 이게 필리핀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음식에 이걸 뿌려 먹어요. 요거 한 600원 정도. 전반적으로 한 30% 정도 싼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 서민들이 어떻게 사느냐 이렇게 하지만 여기는 인프라가 이런 식으로 서민층은 서민층이 또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이제 부유층은 또 더 비싸게 이제 물건을 사도록 하고 편의시설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제공하는 편의는 조금 다를 수가 있겠죠. 이제 과일 같은 게 또 비싸니까 이렇게 조금씩 소량으로도 팔아요. 샐러드바처럼. 돈 없다고 못 먹는 경우도 있겠죠. 너무 없으면.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쪼개서 파니까 서민들도 먹을 수는 있어요. 한국 라면 값도 지난번에 마트에서 봤던 가격보다 한 5% 정도 싼 것 같아요. 저는 김치라면 좋아해서 농심. 이것저것 사는 동안 이발이 끝났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. 미스터 김석탄. 어이 미스터 뚝배 또 어떡할 거야 봐야봐 너. 너 내일이다 너는. 보이죠 메이드 인 차이나. 못 만드는 게 아니라 안 만드는 게 없어요. 그렇죠? 지난번에 제가 온라인 이 상거래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분께서 온라인 상거래는 winners takes all이라는 게 뻔한 사실인데 무슨 어설픈 이야기를 하느냐 뭐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. 뭐 맞죠. 승자 독식. 거대 자본이 움직일 때 떨어지는 이제 부스러기가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이제 맛있게 효율적으로 좀 가져가자. 근데 뭐 일단 제가 만나고 있는 그녀에게 이제 온라인 상거래에 대해서
뭐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도 뭐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요즘에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이제 물건을 샘플로 지금 받아보고 있다고 하는데 그 사업자 등록도 이제 뭐 새로 하나 낸다 그러고 망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역시 라면은 뚜껑에